여자 축구 대표팀이 캐나다 월드컵에서 선전해 박수를 받은 가운데 아마추어를 넘어선 실력을 갖춘 여대생 축구단도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축구하는 여대생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함께합니다. 여대생 축구단 WKICS는 16개 팀이 두 달간 펼친 뜨거운 승부를 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뛰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 연장전까지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준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FC 서울이 주최한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한 이들은 놀라운 드리블 돌파와 프로 선수 못지않은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대회 내내 주목받았습니다. 연습이 없는 날이면 335호 K리그 경기장을 찾을 만큼 축구 사랑이 남다릅니다. 팬들이 어떻게 공간을 열어주고 받아주고 돌리고 이런 것들을 봐요. 미국에서 온 테일러도 축구 동아리 활동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나밍 아닙니다. 여자 축구 선수는 그 스피릿 그 많이 좋았고 다 좋아요. 축구를 통해 새로운 활력도 얻고 친구들의 소중함도 배웠다는 여대생들. 함께 땀 흘린 학생들의 얼굴이 그라운드 위에서 더 아름답게 빛난 시간이었습니다. KBS 뉴스 한지연입니다.